너만 보인단 말이야. 건방진 너 사랑한단 말이야. 이게 웬 종합 선물 세트야? 넌 교복도 안 입고 그러고 왔냐? 따라와. 아 짜증나. 나도. 감기 교제 여행 끝난 거지? 나랑 잠깐. 아직 오빠들 얘기 중이잖아, 시스터. 포옹도 눈물도 없이 어떻게 끝내? 이거 안 놔? 포옹은 좀 그렇고 눈물 필요하면 말해. 울려줄 수는 있어. 이봐, 벌써 재밌어. 오, 아침마다 설레서 어떻게 등교하냐? 그게 걱정이면 전학도 생각해봐. 내가 갈 순 없잖아. 어머니가 이사장이신데. 오, 엄마와 어머니로 차별을 두는 거야? 첫날부터 너무 갔나? 오랜만이라 반가워서 그랬지. 그럼 자주 보자. 얘기 좀 해. 뭐야, 최영도를 능가하는 악마라더니 완전 잘생겼잖아. 그니까 악마지, 저 얼굴로 애도 괴롭히니까. 넌 쟤 어떻게 알아? 내 첫사랑, 나쁜 놈. 진짜? 그기 집에 이 학교 전학 온 거 너랑 관련 있어? 관련이 아주 없진 않지. 네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냐고 묻는 거야. 언제부터 집에서 하는 일에 우리 의지가 중요했냐? 차은상 전학이랑 나 관계 없다고. 그럼 이제 우리 얘기하자. 방금까지 한 게 우리 얘기야. 전화라도 했으면 같이 등교했을 거 아니야. 너 왜 김탄이 제국그룹 아들이라는 거 말 안 했어? 결국 알았구나. 결국 알 거 미리 말해주지. 미리 말했으면 그 집 나왔어? 이래서 말 안 한 거야. 당장 네 앞에 닥친 것들에 비하면 김탄이 누군진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서. 대신 당장 네 앞에 닥친 아주 중요한 것들에 대해 말해줄게. 이곳엔 철저한 계급이 존재해. 계급? 첫 번째 계급. 글쎄? 경영상속 집단. 최영도 PJ 나와 있어. 소위 말해 재벌 아들, 재벌 딸이지. 이번에 니네 호텔 인사이동했더라. 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어? 우리 아빠 스타일이 그래. 자기가 못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지. 두 번째 계급, 주식 상속 집단. 선배님 요즘 좋으시겠어요? 우리 방송국 김태희 나오는 드라마 때문에 메가엔터 주식 많이 올랐던데. 말은 똑바로 하자. 우리 소속 태연이 때문에 니네 방송국 주식이 오른 거지. 그래봤자 엔터 주식 언제 자빠질지도 모르는데. 뭐? 뭐? 세 번째 계급, 명예 상속 집단. 선배 아버지는 이번 재판 좀 힘들 거예요. 아빠 얘기 들어보니까 피고인 쪽으로 유리한 판례가 많다던데요. 검찰이 언제부터 판례 따지며 기소했다 그래. 잘못한 놈이 벌 받겠지. 그리고 네 번째, 너랑 나 같은 사회 배려자 집단. 사회 배려자 집단? 사회 배려자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을 가르치는 집단이야. 나는 그렇다 쳐도 너는 왜? 비서실장 아들, 여기선 수드라야. 불가촉 천민 계급. 네가 불가촉 천민이면 대체 난? 적어도 넌 네 편이 한 명이 냈잖아. 다른 애들은 모두 혼자였어. 나도 그랬고. 이거 지금 작성하고. 어머니 가사 도우미시라며. 그래서 너 수업료 면제라던데. 주부시기도 하거든요. 뭐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차은상이야. 모든 면에서 무난하고 평범해. 어디서든 알아서 잘하는 편이고. 그러니까 관심은 사양할게. 도움은 부담스러울 거야. 자 수업하자. 전학생한테 질문 있습니다. 무슨 전형으로 전학 왔냐? 여기 전학생 한 명 더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 타니 모르는 학생 있나?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좀 비키지? 내 차례인데. 나는 김탄이라고 하고 미국에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나 역시 누구보다 평범하고 무난한 학교 생활을 하고 싶다. 협조 좀 해줘. 그럴 거면 노크는 왜 해? 다정하게 대해줘. 1년 만인데. 왜? 안기게? 설레게 왜 이래? 넌 컴백이야, 내 아니야? 교복까지 입었는데 컴백이지. 온 김에 시험이나 볼래? PD 할 생각 없냐? 그러기엔 마스크가 너무 좋은데 내가. 잘 지냈어? 이보나?
완전. 윤찬영 지금 어딨냐? 찬영이는 아무 잘못 없어. 지가 찬영이 왜 찾아? 찬영이랑 뭐 맞짱이라도 뜨겠다는 거야 뭐야? 김탄이 왜 찬영이랑 맞짱을 떠? 왜겠어. 아직 나한테 미련이 남아서겠지. I mean, why did he show up? I just wanted to put everything behind this because past is just past. Gosh, I hate him so much, but he's so hot. 뭐 잘생기긴 했는데 아까 둘이 서 있는 거 보니까 영도가 좀 더 낫던데. 뭐? 야, 니들 생각은 어때? 야, 전화생 말이야. 묘하게 다시 익단 말이지. 헤! 전화생! 우리 은상이는 어느 쪽이야? 무슨 소리야? 중학교 때 안 보이다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건 딱 두 가지거든. 사회 배려자 집단이거나 신흥 졸부거나. 어느 쪽이냐고? 왜 날 봐? 네가 대답해. 너희 알아? 알면 내가 가르쳐 줄 것 같냐? 넌 김탄 한국 온 거 나한테 가르쳐 줬어? 관두자. 근데 너 되게 신기하다. 전화 오자마자 김탄이랑도 아는 사이고 최영도도 널 아는 것 같고 보나도 널 알고 찬영이 네 손목을 끌고 갔고 라일이는 널 보자마자 싫어하고. 정체가 뭐냐 너? 졸부. 헐, 난 이 결론 반대야. 졸부, 나 좀 보자. 괜찮아? 네가 걸었잖아. 걸지 않으면 잡아줄 수가 없잖아. 너 이상한 애구나. 김탄이랑 무슨 관계야? 김탄한테 관심 있으면 김탄한테 직접 가서 말걸래? 내가 네 소개를 안 했구나. 너 오늘부터 내 거야. 뭐? 다르게는 셔틀이라고도 부르지. 탄이랑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면 왜? 나한테 물어. 나한테 직접. 넌 얘기 좀 하자니까 왜 이렇게 도망다녀? 출시장각 마. 먼저 가. 전 학생이랑 친구 좀 해보겠다는데 방해가 너무 적극적이다. 넌 친구 없는 게 어울려. 금방 버릴 거 뭐하러 만들어. 나 계속 피할 생각이냐? 어떻게 계속 피해? 울었냐? 부탁인데 나 아는 척 안 해주면 안 될까? 나 이 학교 꼭 졸업하고 싶어.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 졸부 만들었어? 졸부 싫어? 그러다 밝혀지면 내 옆에 있어. 나랑 친하면 걱정하는 일 없을 거야. 내가 되도록 마주치지 말아야 할 사람은 최영도가 아니라 너인 것 같다. 내 자리야. 식당에서 네 자리 내 자리가 어디 있어? 나 교무실에서 다 들었어. 니네 엄마 직업까지. 스스로 밝힐 생각하지 마. 일어나 빨리. 내 자리라고. 준영아, 콩모 먹고 몸에 좋아. 야, 우리 준영이는 감자 좋아한다니까. 너네 뭐 하는지. 밥은 나랑 먹자니까. 나봐, 쟤들이 같이 밥 먹자는 이유가 저것 때문이었어? 그러니까 말 들었으면 좀 좋았어. 어떻게 이런 걸 예상해? 내가 만든 짓이니까. 그땐 같이 했고. 나 여기 앉아도 되지? 딴데 앉지. 밥은 좀 맛있게 먹어야 하잖아. 난 이제 좀 먹을만 하겠는데? 먼저 일어날게. 먼저 일어나지 마. 그냥 우리 둘이 먹지. 많이 먹어, 전학생. 너도 많이 먹어라. 얘 봐. 이러니 내가 관심이 생겨, 안 생겨? 미안한데 다들 좀 나가줄래? 애들은 왜 내보내? 뭐 치고받고 싸우자고? 우리가 8살도 아니고 18살인데. 그럼 어쩌자고. 우리 같은 학교 못 다녀. 다 어제 전화 왔다. 또 가. 내 입에서 첩자식 주제에 란 말이 나오기 전에 떠날 기회. 내가 아직 어려서 지는 게 이기는 거란 명언이 와닿지 않는 나이거든. 내가 아직 성격이 모나서 언제적 김탄이 이러고 엉기는 게 참 열받네. 사이좋긴 글렀네. 피하기도 늦었고. 형 보러 가자면서요. 형 보러 왔잖아. 그게 회사라고는 안 하셨잖아요. 이건 니들이 날 위하는 일이다. 네가 제국그룹 지붕 밑에서 내 아들로 사는 한 넌 피할 자격 없다. 내 둘째 놈이야. 처음 뵙겠습니다. 김탄입니다.
그만 퇴근들 해. 몸은? 오시는 줄 알았으면. 나도 네가 적당히 하고 들어올 줄 알았지. 우리도 그만 가자. 저한테는 항상 박하시네요, 윤 실장님. 다녀오겠습니다. 아버지가 형 보러 가자 그랬는데 그게 회사인 줄 몰랐어. 네가 일부러인 적이 있긴 했어? 뭘 몰라도, 뭘 안 해도 내 존재 자체가 형한테 오해인 걸 어떡해. 맞아, 너로 사고를 올려놓은 거 봐야 해. 응. 낮엔 졸부, 밤엔 가정부. 뭔 놈의 인생 일교차가 이렇게 크냐? In your mind, 사랑이 그려져. 우리 멀리 있어도 가려진 대도 Love is you. Oh, love is you. 엄마, 5분만 잠깐 눈 붙이고 알바 가야 돼. 이번 주 내로 납부해. 학비는 면제인 걸로. 이건 학비 아니고 특별 교양 수업료야. 장학금? 소문이랑 다르다. 진짜 교복 살 돈이 없어? 백 샀어요. 제가 좀 돈을 흥청망청 써서요. 교복 살 돈으로 백 산 너를 지금 나보고 뽑으라는 거야? 그 부분 빼고 별로 하자는 없어요. 꽤 성실하고요. 네가 성실한지 내가 어떻게 알아? 선배님 어떤 분이신지 오기 전에 다 알아보고 왔거든요. 성실하게. 어쭈. 시험 볼 기회는 주시는 건가요? 네가 익명으로 제보하면 넌 줄 진짜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또 이럴 거야? 대답 안 하냐? 대답 안 하냐고 꼬라보지 말고. 건들지 마! 놔두지 않잖아! 죽여버릴까! 기대된다. 너한테 무슨 일들이 일어날지. 괜찮아? 물 마실래? 이런 일에 끼어들지 마. 그냥 괜찮냐고 물어본 건데 뭘 끼어들었다 그래. 제국과 안에선 절대 약자 편에 서지 마. 나야. 이긴 이번호야? 좋은 말로 할 때 내 명찰 갖고 와. 찾고 싶으면 네가 와. 김탄이랑 같이 가줄까? 어딘데? 명찰은? 내 세관신고서는? 건방진년. 직원 우대 연찬영이 학교 설명 안 해줬니? 뭐가 달라지는데? 네 그 태도가 달라져야지. 난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때부터 부자가 아니었던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어. 그러니까 김탄이랑 네 이름 세트로 애드립에 오르내리게 하지 마. 안 믿겠지만 나도 바라는 바야. 여기 내 세관신고서 줘. 버렸는데? 뭐? 공항 쓰레기통에. 오늘은 수고했어. 이건 거마비. 사양은 말고 빨리 꺼지란 뜻이니까. 니네 집 근처 편의점이라고. 라면 하나 먹고 있을 테니까 얼른 튀어나와. 너는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 지켜주고 싶게. 내 번호 어떻게 알았냐? 너도 내 번호 안 해. 어쩐 일이냐? 라면 맛있냐?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우후, 이 넓은 길을 내가 다 막고 있나? 이 학교에 아는 애 있어서 걔 보러 왔고 지금 보고 있어.
제 소개를 다시 하고 싶어요. 제 이름은 정갈이에요. 제 허물까지 덮어주는 훌륭하신 보스를 모시고 있습니다. 도미닉이 하나. 당신과 당신을 사랑한 미친놈. 비서들이 오죽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이런 방법을 택했겠어요. 내가 작전을 좀 짜려고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